이번에는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럴 생각이야.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밀라노 투자단에 꼭 초청되어야만 합니다. 물론이야. 어떻게든 동방자와의 독주는 막아야 돼. 다녀 오십시오. 예, 금년 이 밀라노 구두 초대전에서 한국에 배정된 티켓은 한 장입니다. 이 매출면이나 업계 지명도로 봐서 역시 업계 1위인 우리 동방재화가 출품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해성재화도 규모나 제품면에 있어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아, 이번 밀라노 초대전에 우리 혜성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테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제아회사가 동방 하나뿐입니까? 실질적으로 동방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아, 매출 봅시다. 혜성 제아하고 테라 두 회사 매출을 합쳐야 겨우 우리 동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까지 동방이 나가던 초대전을 가지고 왜 왈가왈부합니까? 우리 혜성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테라도 할 수 있어요. 여성 사장님들은 국내 시장이나 잘 지키세요. 남자들이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씀 취소하세요. 맞습니다. 취소하세요. 난 할 말 하고 삽니다. 취소 못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자들을 그렇게 깔봐. 아우, 정말 난 한 번만 그냥 동방을 그냥 칵 눌러봤으면 내 아주 소원이 없겠다. 내 말이 그 말이야. 그 동방 늙은이 코가 납작해지는 걸 한 번 봐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어. 혜자야. 야, 우리 좀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너희 회사 실력으로 동방을 누르고 밀라노 초대전 혼자 나갈 수 있어? 그래, 솔직히 얘기해봐. 너희 회사도 동방 누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 아니야? 야, 혜자야. 너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뭔데? 네가 먼저 꺼냈으니까 네가 먼저 얘기해봐. 좋아, 그러면 우리 한번 동시에 해봐. 좋아. 우리 합작하자. 뭐라고요? 혜성하고 합작을 한다고요? 상대가 동방재화야. 아무리 동방재화라도 그렇죠. 혜성하고 합작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은 현실이야. 동방은 업계 최고야. 노하우도 많고 기술 축적도 대단해. 밀라노 초대전은 동방 전유물처럼 돼 있어. 예선을 치르게 된 것 자체가 행운이야. 이 행운을 잡아야 돼. 혜성하고 손을 잡아서라도 이번엔 동방을 이겨야 돼. 싫어요. 혜성하고 같이 일하는 건 싫어요.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할 수 없어. 우리 회사 체면이 뭐가 되니? 내일 혜성 측하고 만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테라와의 합작이니만큼 테라의 디자이너보다 그 나은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데 말이야. 지난번 첼리스트 조미정 씨 구두 맞습니다, 작은 어머니. 이한이는 안 돼. 첼리스트 구두에서 실질적으로 이한이 씨가 이긴 거 아닙니까? 이한이는 안 된다니까. 기준아, 너 내가 뭐라 그랬어? 승준이 걔 철이 없으니까 너보고 좀 챙기라고 그랬지? 승준이 걔 아직도 이한이 만나고 다니더라. 작은 어머니. 승준이만큼 사리분별 똑똑하기도 힘듭니다. 승준이한테 판단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기준아, 너는 윤양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니? 윤양하고 이한이하고 비교가 돼? 그게 사리분별 똑똑히 하는 거야? 아, 참. 에휴, 그나저나 이거 마땅한 디자인하고 없으니 큰일이네. 자, 그러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한이 양을 부르십시오. 그래? 회사에 안 나왔어? 이한희 씨 회사 안 나온 거 승준이 네 탓은 아니니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 아, 형. 알아. 승준이 네 마음. 작은 어머니 너무하신 것도 알아. 어머니 만나야 되겠어. 그럴 거 없다, 승준아. 작은 어머니 만나면은 괜히 일만 더 불거진다. 작은 어머니 내가 잘 설득해 볼게. 걱정하지 마라. 이한희 씨 다시 회사 나올 수 있게 할 테니까. 어머니 정말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잘 해결할게. 그것보다도 이한희 씨 마음 많이 상해 있을 거다. 잘 위로해줘라. 꽥꽥꽥. 아가씨, 누굴 기다리세요? 뭐예요? 전 오리예요, 오리.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전 한희 씨의 친구가 되려고 왔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한희 씨가 우울하면 친구도 우울하단 말이에요. 아, 나 한희 씨한테 섭섭한 거 하나 있어요. 뭐가요? 한희 씨한테 안 좋은 일 있으면 그걸 남한테 듣지 말고 한희 씨한테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형, 아, 경영 본부장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할래요. 힘든 일 우리 같이 이겨나가요. 저 괜찮아요. 힘들어도 이겨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됐어요. 내가 괜한 걱정한 거라면 됐어요. 고마워요. 한희 씨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 한희 씨 옆에 있어요.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아니 왜요? 우리 승준이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승준 씨가 저를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대강은 압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라뇨? 사실 전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질 않습니다. 테라의 상품기획 부장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혜자 사장님이시고요. 뭐라고? 혜자의 딸이라고? 죄송합니다. 사장님을 속일 마음은 없었어요. 승준 씨를 몇 번 만난 후에야 승준 씨가 혜성 사장님 아들이란 걸 알게 됐고 저희 어머니하고 사장님 관계를 아는 상황에서 도저히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승준 씨한테 몇 번이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고 얘기해봤지만 승준 씨가 한사코 말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제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가만 있어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을 만나뵐 때마다 한 번도 마음이 편했던 적은 없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다리신 거예요? 저 오늘 승준 씨 어머님 만나 뵙고 다 말씀드렸어요. 다 말씀드리다뇨? 저희 어머니가 테라의 사장님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테라의 디자이너라는 거 다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불편하다지만 숨기고 있는 게 더 불편했어요. 승준 씨한테 미리 상의도 하지 않고 제 판단대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어차피 알게 될 거 잘하셨어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숨기고 있다가 끝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전 승준 씨하고의 관계 그렇게 쉽게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승준 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 사라 씨. 저 승준 씨 사랑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사라 씨. 미안합니다. 가볼게요. 잠깐만 좀 앉아봐. 내가 상의할 게 좀 있어. 그래? 뭔데? 형 말고는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우리 사이에 못할 얘기 있니? 뭔데 그래? 윤세라 씨가 날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쉽게 얘기하자.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냐? 어젯밤에 윤세라 씨한테 그 말 들었어. 물론 윤세라 씨 좋은 사람이고 은인이고 내가 여러 가지 빚도 많이 줬어. 하지만 난 그런 마음은 아니야. 네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구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런 일일수록 시간 끌어서는 안 된다. 난 그 말밖에 못하겠다. 그렇지. 시간 끌어서 서로 좋을 게 없겠지? 나야 세라. 출근 전에 만날 수 있어. 중요한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뭐 얘기하려고 나오라는 거 아니었어? 어제 우리 작은 어머니 숭준이 같이 만났더군. 만났어. 내가 못 만날 사람들 아니잖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야? 좋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나 기준 씨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기준 씨 나랑 닮은 점이 참 많거든. 하지만 내가 100을 가졌다면 기준 씨는 70 정도를 가졌어. 우리 둘이 합치면 내가 손해야. 공평하지 않잖아? 내가 원하는 건 불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게 승준이야? 어차피 나나 기준 씨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 기준 씨도 사랑보다는 더 많은 걸 갖기 원하는 거 아니야? 부인할 생각은 없지? 그래서 기준 씨는 날 택했던 거고 난 방향을 조금 바꿨을 뿐이야. 아직도 볼 일이 남았나? 사장님, 사정이나 변명은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테라를 이길 수 있는 기회 말씀입니다. 전 테라를 이겨야 할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테라를 이기고 싶습니다. 왜 테라를 이기고 싶죠? 이유는 테라에게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은 테라와의 합작이야. 테라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 초대전을 테라에게 내준다면 테라에게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하고 마지막으로 약속 하나 할 수 있겠나? 어떤 것이든 하겠습니다. 이번 밀라노 초대전 예선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구두를 만들 수 없어도 좋은가? 좋습니다. 뭐하고 있어? 약속 시간 다 됐는데 어서 가자. 엄마, 나 할 얘기가 있어요. 가면서 하면 되잖아. 엄마, 나 혜성 사장님 잘 알고 있어요. 뭐야? 차 변호사 어머니가 혜성 사장님이세요. 네. 사업 번창하세요. 아유, 그냥 오시라니까 축하드립니다. 계약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유, 이게 다 예, 차 변호사님 덕분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신탁 바로 정리했잖아요. 어, 빨리 앉으세요. 떡 들어야 돼, 빨리. 네. 저기 안 씨. 예. 명함 나왔습니다, 명함. 아, 근데 왜 호유기 얘기예요? 어, 호태의 호. 유나의 유. 멋지다, 네 이름으로 이름도 짓고. 이제 오빠랑 나랑은 같은 배를 탄 거야. 그럼 저희 자매사님 이거 받으세요. 한 장만 주시면 되는데. 아유, 아니에요. 부담 가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호유기획, 고문 변호사, 차승준? 네, 대외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통 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팍팍 좀 뿌려주세요. 팍팍 뿌리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네요. 진짜.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내 집이다 생각하고 자주자주들 놀러 오세요. 그리고 내 여유 좀 생기면은 내 차 변호사님 책상 하나 딱 놔드릴게. 예, 그럼 가볼게요. 갈게. 그래, 잘 가. 오빠, 우리 빨리 들어가자. 전화 올지도 모르잖아. 뭘, 전화번호도 아직 안 나왔는데 무슨 전화가 온다고. 가. 가볼게요. 너도 생각 좀 해봐라. 밀라노 초대전 예선에 출품할 구두인데 동네 구두 가게에서 파는 것 같은 게 말이나 되니? 초대전에 출품할 구두는 예술성이 우선이야. 그럼 구두를 만들지 말고 장식품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지금? 우린 지금 사람이 신는 신발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기능적인 게 중요하면 왜 우리... 아니,
나 같은 신발 디자이너가 있는 거지? 아무나 편한 구두 만들면 되는 거 아니니? 사람들에게 구두는 발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엔 미를 표현하는 또 다른 수단이야.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돼? 사람에게 편하지 않는 아름다움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됐다 됐어. 너랑 말싸움하는 것도 정말 피곤하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난 이태리에서 디자인 수업도 받았어. 너보다 국제감각도 더 있고 현장 경험도 너보다 더 많아. 넌 제대로 디자인 수업도 안 받았잖아? 너랑 같이 일한다는 게 이상한 건데 좀 겸손해져서 내 의견대로 좀 쫓아와주면 안 되겠니? 모든 조건에서 난 너보다 못해. 하지만 현재가 중요해. 난 너랑 똑같은 조건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진실성이 더 중요한 거야. 뭐야? 너 정말 웃긴다. 기가 막혀. 나 정말 너하고 일 같이 못하겠다. 너 왜 그래? 엄마, 나 혜성 디자이너랑 같이 일 못해요. 아니,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혜성 대표로 온 디자이너야. 너하고 같은 위치야. 엄마! 나중에 너 이 회사 맡아서 할 때는 네 맘대로 해. 지금은 안 돼. 테라 사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테라 쪽 디자이너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죄송합니다. 내가 가서 둘이 싸우라고 이안이 씹어낸 거 아니잖아. 테라를 이기고 싶다면 이번에 먼저 동방을 이겨. 테라를 이기는 건 그 다음에나 가능한 일이야. 네, 사장님. 우리 협상 하나 할까? 협상? 내일 모레까지 각자 구두를 만들어서 만나자. 그리고 둘 중에 좋은 구두를 가지고 나가자고. 내일 모레면 심사 하루 전날이야. 만약에 우리 둘 다 좋은 구두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땐 돌이킬 수 없어. 난 자신 있어. 어떤 구두가 더 나은지 누가 평가하지? 우리 둘이 직접. 우리 둘이? 어떤 게 더 나은지 보는 눈은 있을 거 아니야? 좋아. 구두 앞에서는 정직하길 바라겠어. 어차피 정직이 필요한 건 널 거야.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하니 씨 보러 왔어요. 하니 씨 언젠가 나한테 토마토 왜 좋아하는지 얘기했었죠? 겉하고 속이 똑같아서 좋다고요. 토마토 겉이 푸르면 당연히 속도 푸를 거라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토마토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토마토 겉이 푸른데 속은 혹시 빨간색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은 토마토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날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 돼요? 난 내가 보이는 모습이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승준 씨가 토마토란 얘기예요? 왜 웃어요? 내 말 웃겨요? 아, 우리 웃기는 자전거 타러 갈래요? 오늘 덕분에 즐거웠어요. 저도요. 바람 불이네요. 네.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하니 씨.
사랑해요. 뭐라고요? 아니, 근데 조심해서 가라고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양 대리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 퇴근했다가 기감님 요즘 건강 안 좋으신 게 걱정돼서 제작실 다시 들어가 봤더니 쓰러져 계셨어. 그나저나 어떻게 이하늬 씨구도 내일까지 만들어야 되잖아. 기감님 옆엔 내가 있을 테니까 이하늬 씨는 어서 구두 제작이나 알아봐. 뭐라고? 우리 제작실 기감님을 소개시켜달라고? 세라, 네 구두는 다 만들었다면서. 액세서리만 붙이면 된다면서. 그러니까 너희 회사 기감님 좀 소개시켜줘. 사정은 내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미안한데 안 되겠다. 내일 아침에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거든. 나 전화 받을 게 있어서 먼저 들어간다. 아쉽네. 우리 둘이 진실한 평가를 했어야 하는 건데. 하니 네가 한번 봐줄래? 어차피 어떤 구두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니? 꺼내보는 게 힘들면 내가 보여줄게. 옥장식이야. 옥은 동양의 상징이잖아. 이거 말이야, 일부러 그런 거니? 옥장식이 금이 같잖아. 뭐야? 옥은 구두 장식으로는 잘 쓰지 않아. 얇고 섬세해서 가공하기 힘들기 때문이야. 세라, 네 그 구두는 화려한 쪽에 너무 신경을 써서 옥의 특성을 무시한 거라고. 그래서 금이 간 거야. 이대로는 출품하는 게 의미가 없어. 윤세라! 나 이번 경선 어차피 마음에도 없었어. 저런 품질을 내 이름 걸고 출품하고 싶진 않아. 나 이번 경선 안 나갈 거야. 안 나가면 그만이야. 세라야! 여기요! 예. 뭐요? 안녕하세요. 여기 옥광산 맞죠? 그런데요? 예. 저기 혹시 안에 옥공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다들 퇴근했어요. 그럼 혹시 연락처라도 아는 거 있으면 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연락을 해볼게요. 아이고, 연락할 수 없어요. 시간이 몇인데요.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아, 여긴요 일반인 출입 통제 구역이에요. 아, 돌아가세요. 아저씨 잠깐만요. 이 남의 공장 앞에서 뭐예요? 저기, 혹시 이 공장... 그래요. 아, 여자가 남의 공장 앞에 앉아있으면 오해받잖아요. 선생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 구두요. 이 구두 장식 좀 만들어주세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선생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세라야, 급한 대로 구두 장식 다시 붙여서 택배로 올려보냈으니까 네가 먼저 받아서 협회 심사장에 가져가. 그럼 난 첫차 타고 빨리 올라갈게. 아주 잘했어. 긴장할 거 없어. 동방제화점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근데 혜성 디자이너는 보이질 않네. 구두도 우리 테라고 두고 디자이너는 안 보이고. 처음부터 합작의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니? 그래도 혜성 사장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제가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 나수장. 우리 심사장이 들어가지. 가지. 슬아야, 축하해. 우리가 동방을 이겼어. 아니, 얘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윤야, 수고했어요.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디자이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후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만. 나중에 하고. 사장님! 도대체 어딜 다니는 거야? 테라에게 모든 걸 내주고 말이야. 뭐하고 다니는 거야? 동방을 이긴 건가요? 동방을 이긴 건 테라야. 우리 혜성이 아니라. 테라를 이겨보겠다는 게 겨우 이거야?
겨우 테라의 덕을 보겠다는 거였어? 실망했어. 사장님! 사장님! 수고했어. 초대전 예선 끝났어요? 힘들었어요? 보고 싶어도 말 못하고 돌아서